네, 마켓앤 인사이드 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급 분석 도와주실 텐데 먼저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FOMC 회의만 지나면 이렇게 주제를 주셨네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3연속 동결이 이렇게 나왔고, 이제 내년에는 0.7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정말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경계감이 잔뜩 낄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마녀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주일치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양대 증시에 일주일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긴 하지만 특징적인 게 외인들의 매수세에 비해서 금융투자가 조금 더 많이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사님 오늘도 주요 이슈와 함께 양대 시장의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님 처음 뵙는데 네.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살짝 긴장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이제 오늘 시장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파월 연준 의장이 정말 이렇게 비둘기파스럽게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이거는 뭐 쌍비둘기? 네.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저께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10,000개 이상 순매수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4,000개 이상 또 매도를 하고, 네. 그래서 야, 이게 파생에 의해서 전면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좀 주제를 정하면서도 그래, FM 시장 좋고 FOMC 회의만 지나면 뭔가 좀 불확실성이 거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관점에서 이런 주제를 좀 뽑아봤고요. 이번 주뭐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더 좋아서 정말 FOMC 경계감은 뭐 어디 간듯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오늘은 좀 밀리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긴급 편입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제 뭐 2차 전지는 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수급이 좋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눈에 띄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주요 이슈를 먼저 짚어주신 부분은 FOMC 경계감은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오늘 시장이 예상보다 더 환호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동안은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조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궁금해지는 게요.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수급적인 특징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IRA 구체적인 또 이제 세부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좀 선별적인 네. 강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코스피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정말 이번 주에 월화수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LG엔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모두 매도를 보였었어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근데 좀 오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쪽에서도 좀 오늘 뭐 상승은 하긴 하는데 네. 역시나 좀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인 모습을, 이번 주 수급도 그래 왔으니까 오늘 좀 상승하더라도,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한 게또 이번 주 수급에서도 네. 오늘의 흐름을 좀 예상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야,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5% 상승하면서 LG엔솔을 제치고 네. 시가총액 100조를 찍네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가총액 참 이렇게 싸움이, 오늘 드디어 뭐또 앞으로도 중요할 텐데 오늘 좀 그게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게 통신주가 네. 강하면 좀 지수가 좀뭐 약한 뭐 그런 흐름, 뭐 시장 흐름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데 KT가 좀 신고가를 보였었죠? 오늘도 그쵸. 그래요?
이게 배당주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건가요? 네, 배당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수급도 좋고 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오늘 좀 생각보다 탄력이 좀 네. 적었으면 좀 통신주름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 주에 좀 개인 매수 우위 흐름이었거든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개인이 좀 매도 우위를 보였고 오늘은 이제 뭐 양시장에서 개인이 지금 벌써 9천억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코스닥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거는 메이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반도체나 로봇을 네. 좀 함께 좀 매수를 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방송 시작하고 한 5분 뭐 한 10분 정도는 못 봤는데 흐름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리 사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도 흐름이 좋은데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주 월화수 단 3일이지만 FOMC를 앞두고 좀 정말 외국인 반도체 쪽 많이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반영해서 좀 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가 포스코 DX, 3위가 LNF인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 세 종목이 결국에는 다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종목인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면서도 어차피 이 세 종목은 코스피로 갈 거니까 뭐 결국에는 코스피 종목을 샀다. 그러네요. 이렇게도 네. 네, 이런 게 좀 특징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도가 외국인들이 확실히 네. 높다라는 얘기인 거고 대형주를 위주로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상상한 수급 이야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체크 포인트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참 이번 주에 좀 요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게 대주주 양도세 그쵸, 기준인 그쵸.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한참 네, 그게 있는데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좋고 FOMC도 이제 잘 건너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양도세 기준도 보다 완화된다면 네. 정말 우리가 좀 예상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뭐, 산타렐리를 붙일 수 있는, 뭐, 2600, 뭐, 아마 그거 나오면, 그때도 이제 뭐, 오후 2시에 발표된다, 그런, 그쵸. 뭐, 좀 루머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오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동아줄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경호 경제부총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내년 금리 인하, 뭐, 이렇게 시기, 또 폭, 이 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상반기 아니야. 하반기일 거고 금리도 아니야. 두 번일 거야. 이랬는데 그쵸. 이제 확인이 됐죠. 훨씬 더 잘 나왔죠. 네,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이게 점도표라는 게 계획이 아니다. 전망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열릴 가능성을 뭐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불확실성 좀 체크해야 될 이슈 지금 말씀드린 두 개가 한 개는 좀 해소되겠지만 네. 정말 좀 불안불안했던 게 좀 해소가 돼서 이렇게 흥분만 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종목에 집중하신다고 하면 뭐 연말까지도 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두 개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한번 조금 흐름이 좋아지는 양상이 확인이 됐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가 되면 이쪽으로 좀 수급이 네. 돌려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간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워낙 끼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앞으로 더 빠질 것인가 이런 우려감이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조금 빠질 수는 있죠. 네, 빠질 수는 있는데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슈로 인해서 네. 2차 전지가 등락 영향을 네.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더 좋잖아요. 최근에 이제 44조 원의 그 대규모 수주도 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분명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수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첫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IRA 이제 세부 확정되고선 뭐 이제 전구체나 뭐 이제 다양한 또 이제 소섹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전구체도 그렇고 중장기 바닥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확정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 수급도 좋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네.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측면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전망 자체는 미래적인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또 많이 담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나머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수급은 좀 어떤 현황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에코프로도 그렇고, 수급 모두 좋았어요. 네, 수급 좋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좀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진짜 변곡점에서 좀 어제 좀 네. 하락이 나온 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고요. 뭐 2차 전지는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중장기 바닥인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실적이야 뭐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만 실적은 뭐 1분기도 좀 주춤할 수 있고 4분기도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정말 특별한 뭐 종목별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다른 종목 다른 섹터가 또 종목 이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은 낮기 때문에 조금, 네, 그런 눈높이는 낮을 수 있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은 이런 부분도 네. 좀뭐 단기적으로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네, 2차 전지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네.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반도체에서 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거 중요하죠. 네, CXL이라고 해서 네. 이게 도대체 뭐야 싶었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반도체 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최근에 들어본 단어였는데 네. 또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수급이 좀 어떻게 바뀌고 네, 있을까요? 참 시장은 정말 새로운 것에 네, 환호한다라는 맞아요. 것을 정말 CXL 기술 기반 이쪽 디램 쪽을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변동성이 커지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을 한 10개를 보고 있는데, 네. 뭐 코리아서우 뭐 지금 10% 하락하고, 뭐 태성도 6% 하락하고 있고, 다만 뭐 네오셈 네. 또 오킨스 전자는 상한가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근데 요게 조금 잃은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 17일 날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4에 그 LLW 디램을 또 이제 탑재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 LLW 디램이 이제 탑재를 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기반을 이제 제공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쪽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LLW 디램을 이제 탑재를 시키는데, 지금 CXL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근데 LLW 디램도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합니다라는 건데, 이 CXL 기반의 이 기술 디램도 이제 뭐 상표 출원을 했고, 네. 또 이제 일부 제품은 이제 양산을 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지만, 진짜 LLW처럼 본격 양산을 하려면은 조금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환호를 하는 것 같고, 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해주고 네. 용량을, 데이터는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디램은 이렇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클수 있겠지만, 뭐 흐름 체크하고 뭐 주도주가 바뀌는지 등등등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의 기대감이 너무 CXL로 너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숫자는 아직까지 내년 이후에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해 주신 거네요. LLW도 다음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앞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보시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급등하는 종목과 오늘까지도 그 연속성을 갖고 가는 종목과 오늘은 조금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시가총액 면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제 10개 종목을 어제 한뭐 4, 5개 보고 있다가, 이것도
이것도 관련인, 이것도 관련인, 그래서 한 10개 종목을 봤는데, 자세히는 하나씩은 다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렇게 상한가를, 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네, 상한가 두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 이제야 넘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좀,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조금 더 좀, 가볍게 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 쪽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 못 사서 아쉽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종에 좀 넣어두시고 함께 보시면 언제든지 기회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에 확실히 환호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숫자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조금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급의 특징 업종과 함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업종은 어떤 업종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 네. 근데 OLED 중심의 이쪽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흐름이 좋은 가운데서도 이쪽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여러 곳 있어서 뭐 IT 전반적으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최근에 이제 OLED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패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아이패드에 그쵸. 이제 OLED가 이제 탑재돼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차량용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 OLED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 8%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아이패드용 이제 아이패드 프로용 OLED 패널 양산이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출시되는 거는 3월일 거예요. 이벤트 일자가 3월이라서. 근데 양산은 1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 관련된 뉴스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1월 달에 있는 상황이고 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르면 1월 달에 또 출시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하는 뉴스도 있었고 또 1월 달에 그 언팩 행사가 이제 17일 날 있는데 갤럭시 S24 출시 기대감이 가장 크겠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또 이제 삼성 XR 기기도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1월 달에 몰려 있다는 거 중요하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의 퀘스트 3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 XR 기기 출하량이 내년에 또 올해 대비 한 55.6%가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그 디스플레이 쪽 OLED 중심으로도 이쪽도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좀 파생될 수 있는 게 그래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도 좀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정말 많은 네. 기업들이 있는데 물론 실적 안 되는 기업들 많겠지만 그래서 OLED 또 디스플레이 또 메타버스 관련된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또 테마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이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OLED 시장 자체가 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워낙 적용되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확실히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섹터랑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너무 올라 있다면 다른 테마 쪽으로도 연계를 시켜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적으로는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좀 수급에서 좀 뽑아봤는데 코스피에서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오늘은 뭐 약보합이긴 하지만 어제까지 외국인이 6일째 기관이 5일째 사고 있었는데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시가총액 뭐 10조는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근데 테슬라 쪽으로 공급 가능성이 뭐 이르면 뭐 연내에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TCC 스틸입니다. 네. 네, 외국인이 4일째 사고 있고 기관이 8일째 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관련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요. 또 얼마 안 됐습니다. 11월 말에 니켈 도금 강판 공장 준공식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케이스용 연산 능력이 이제 준공을 통해서 이제 8만 톤에서 20만 톤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지만 수급에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이 지금 연기금이 무려 14일째 사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하나오션이 연기금이 물론 최근에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하나오션 지금 지금 뭐
횡보하고 있고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좀 최근에 좀 함정이나 요즘 방산 쪽 성장성에 좀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근당이 최근에 수급이 좋습니다. 11월 7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빼고 연일 연기금이 네. 사고 있고 외국인도 지분을 늘리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노바티스 그 이슈 이후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쪽에 좀 관심을 네. 갖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제가 이거 설명하고 급등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HLB 네 HLB를 뽑았는데 오늘 15% 상승하고 있는데 HLB 외국인이 4일째 사고 있고 네. 지금 연기금이 6일째 사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 투표하고 있죠. 코스피 이전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투표하는데 네 그쪽 기대감도 있고 리버셀라니 병역요법 FDA 허가 기대감 연말보다는 이제 내년에 기대감이 있는데 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바이오 쪽 그래서 바이오 쪽 섹터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 HLB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클래시스가 외국인이 7일째 사고 있습니다. 야 클래시스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또 산다는 거죠. 네. 네, 오늘도 약 한 3% 상승하고 있는데 야 지금 모멘텀이 하나가 좀 내년에 하나 더 붙습니다. 뭐냐면은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내년부터 진출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잘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기존에 워낙 네, 잘하던 네, 네, 그런 생각이고 네. 또 미래컴퍼니가 기관이 어제까지 10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수술로봇 레보아이 해외 진출 기대감 좀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미코 기관이 어제까지 11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지만 계속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내년 또 내후년 실적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들을 쭉 살펴봤을 때 다양한 업종들을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상한 종목 한 종목 꼽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큐렉소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 수준인데 7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일단 수급이 좋은 종목이겠죠. 모멘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로는 뭐 의료 로봇이나 임플란트 좀 무역 쪽에 해당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의료 로봇 쪽인 거죠.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가 이제 유명한데 작년에 의료 로봇 매출로만 200억 넘게 매출을 찍었었고요. 지금 올해 3분기 누적 의료 로봇이 작년 한 해 동안 62대였는데 3분기 누적 벌써 71대를 팔았고 좀 중국 진출은 좀 미뤄진 것은 좀 아쉽긴 해요. LNC 바이오랑 좀 이렇게 좀 지분을 팔고 나간 것도 있고 다만 근데 내년 미국과 일본의 인허가 신청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큐비스 조인트가 해외 진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11월 24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한 13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이 지난 6월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기관이 11월 24일부터 이틀 빼고 매수를 하고 있어서 네.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이 최근에 또 관심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좀 오늘 상승했는데 좀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 17,000원 이하에서는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큐렉소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